목을 몇천 개를 날렸죠. 뭐 때문에 날렸죠? 절두산에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다 제사. 내가 왜 웃긴다 그러냐면 지금 천주교가 제사를 인정해. 그러면 그때 몇천 명 죽은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잡한 얘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데 알레는 민영이그 치료해서 그 다음에 언드우드가 날라와가지고 1년 늦게 와가지고 집회를 열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일 엄청난 1890년도에 언드우드가 미국을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때 우리 진매조부를 만나서 한국 선교사 필요하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만 간 게 아니라 토론토 대학을 갔어요. 토론토 대학에 아주 신실한 젊은 의사가 있어요. 에디슨이란 이분이 한국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 해요. 에디슨한테 가서 에디슨이 토론토 대학에서 후원회 회장인데 식물학했고 양리학했고 의과대학을 나왔어. 그 시장의 주치의야. 애도 받았어. 토론토 시장 애를. 시장 애를 안 낳겠죠. 부인이 낳겠지. 어쨌든